올해 아이패드 에어 라인업은 13인치를 추가했습니다. 비교적 가격은 저렴하면서 디스플레이 크기는 큰 선택지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패드 프로의 무게와 두께가 크게 경량화를 이루면서 에어라는 수식어가 조금 무색해지고 애플 실리콘 M2를 탑재하여 뛰어난 성능을 가지긴 했지만 갤럭시 탭 시리즈가 성능 면에서 밀리긴 하지만 이제 나쁘지 않은 선택지로 올라오면서 영상 시청 용도로 많이 쓰이는 태블릿 PC 특성상 아이패드 에어의 마케팅명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 LCD IPS 디스플레이는 큰 약점이 됩니다. 애플도 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 출시 예정인 아이패드 에어 시리즈에는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예정인데 아이패드 에어에는 업계 최고 제조사의 OLED가 탑재됩니다. 국내 IT 매체 디일렉의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출시 아이패드 에어의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생산된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됩니다. 아이패드 에어가 아이패드 프로보다 판매량이 더 많고 이번 아이패드 프로는 가격이 인상되면서 아이패드 에어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LCD에서 OLED로 전환은 좋은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현재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되는 2스택 텐덤 OLED는 LG 디스플레이의 공급 물량이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더 많은데 2026년부터 애플은 아이패드 에어를 비롯하여 아이패드 미니, 폴더블 아이폰 등등 OLED 제품군을 더욱더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 검증된 삼성 디스플레이에 아이패드 에어의 주력 공급사를 맡기려는 거라고 합니다. 다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아이패드 프로처럼 2스택 텐덤 OLED가 아닌 싱글스택 OLED가 탑재되며 LTPO가 아닌 LTPS OLED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내년 2025년 아이폰 17 시리즈에는 LTPO OLED가 탑재되어 전 모델 120Hz 주사율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20Hz 지원에 대한 조건이 달라진다면 모르겠지만 아이패드 에어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도 60Hz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2026년 아이패드 에어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